예. 그래요. 예. 주무시면 안 되는데, 우리 집에. 자,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자!
추가 원래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잠시만요. 추가 잠시만 인터뷰를 할게요. 리더가 어느 분이시죠? 리더. 네. 아,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소개를 좀, 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서울예대 퍼펀스 동아리 추자라고 합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실력으로서 이 자리를 탔다고 생각하면은 누가 많이 부담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다들 우리나라 진짜 슈퍼댄서 분들 이 자리 계신 거 순수한 마음과 진짜 남아있는 기회는 마음 하나로 모였다는 것 때문에 저희는 부담없이 대우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무대에 있는 사람, 무대 아래 계신 여러분들 누가 더 공연자 그런 게 아니고 같은 뜻으로 모인 거기 때문에 되게 기쁜 자리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.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이 공연이 컨셉이 어떤 컨셉인지 그거를 좀 알고 아 연출 따로 보니 예 아 잠시만요. 예. 아니 이분은 교수님이시죠? 교수님. 예 안녕하세요. 예. 네,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 저희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물어보신 게 이제 저희 공연의 컨셉이라고 하셨죠. 저희는요. 예, 저희는 일단 이 재탄생,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탄생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었고요. 순수 저희 서울예대 저희 추자 동아리의 순수 저희 창작입니다. 예. 와, 너무 오래가고. 예, 아니. 아무튼 뭐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. 진짜 아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, 뭐. 예. 아. 근데 무거운 거는 다 여자분들이 드시고 가벼운 것만 남자들이 드시나봐요. 네. 괜찮네요. 오늘 진짜로 원래 지금 요즘 이런 그 댄스데이라든지 그런 건 많아지고 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잼 같은 건 많이 없어졌어요.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조금 더 상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, 제 말은 거의 안 들리시는군요. 예, 빼도 될 것 같아요. 예. 뒤로 빼주셔도 될 것 같고 한 번만 인터뷰를 할게요. 앞으로 잠시만 다시 나와서 혹시 지금 DJ가 계시는 거죠? 네.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 묘성의 웨이브진호 씨가 오셨는데 제가 잠시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웨이브진호 씨 어디 계시나요? 아, 예, 밖에서 지금 잠깐 연기를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예, 잠시 이 불 좀 떼어지면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